반갑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오늘은 20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며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읽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성경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